우리 함께 하나님의 도전과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이 사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에 귀 기울여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체험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죽어있는 심령들을 깨워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이는 교회가 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사 모임의 사부 예배가 되는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 준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52번의 모이는 교회를 경험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열심을 낸다면 사부 예배가 성령 강림하시는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고 전과 후에 이어지는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마가다락방이 될 것입니다. 이 52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 오신 조성래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거룩한 원심운동과 구심운동의 그 만나는 접점에서 모이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 헌신하십시오. 올 한해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목장 식구들을 만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선순위로 여기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시험이고 바빠도 사부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모이는 교회에 헌신할 테니 하나님 저를 이끌어주시고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기도로 결단하고요, 두 번째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셨듯이 이 예루살렘에서 제가 제자가 되었듯이 이번 한 해 동안 52주 내도록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늘 만날 그 사람,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일도 또 만나야 될 그 형제, 그 자매, 그 선배 후배 동료, 그 모습 그대로 제가 받아낼 수 있도록 내 직장이, 내 학교가 거룩한 원심운동이 일어나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저를 거기에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또 주여 사부 예배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모이는 교회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이제 믿어보기로 결단하고 교회 등록을 원하는 분 계시면, 세례받기 원하고 예수 영접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 간절한 소원이 있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 붙잡고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특별히 한 해 내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어 일어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향상, 드림 향상, 흥덕 향상 교회 위에, 한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